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IT 투톱 종목들은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점이 최근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오전장에서 어떤 기업들을 보고 있을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뭐 아침장에서 어떤 기업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뭐 매매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드신 상황일 텐데 일단 저는 신규 상장 중인 크래프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장의 공모가보다 좀 하회하면서 상장 바로 직후에는 좀 실패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추세는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글로벌 매출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신작 뉴스테이트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인데 8월 11일 기준으로 이미 뉴스테이트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2,7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8월 19일 보면 19일 날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또 하게 되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정식 출시를 하게 될 걸로 보는데 일단 사전 예약 추세는 굉장히 빠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뉴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셔서 투자를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수급은 코스피 200 지수의 9월 정도에 편입될 예정이고 뭐 MSCI 지수는 11월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보면 연기금이나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상장 이후에 6거래일 동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이제 패시브성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봤을 때는 하단은 계속 지지해 줄 수 있다. 뭐 하락 압력은 덜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수급이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털도 좋기 때문에 지금 신규 상장주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보다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도 오히려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72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47만 원 부근, 그다음에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천주로 크래프톤은 처음 만나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또 중국의 게임 규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보다는 좀 기대감이 더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크래프톤은 중국 같은 경우는 IP만 제공을 하고 있고 직접 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텐센트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뭐 이런 부분 게임 규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번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뭐 아주 심하게 작용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중국은 제자리만 지키기를 하고 뭐 인도에서 성과가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실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